소개시켜드릴 또 하나의 중고 정리 제품입니다. 바로 2022년 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은 빼야 되겠네요. 리스트 스페셜 제품입니다. 리스트 스피커도 사운드 포럼에서 몇 년 전 꽤 그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들이 좋아했던 스피커들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 트위터는 리본인데요. 이번에는 문드로프입니다. 문드로프 리본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한 리본 트위터고요. 지금 문드로프의 AMT 리본 트위터예요. 굉장히 뭐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님들이 좋아하는 리본 트위터고요. 자, 밑에는 스카닝 6.5인치 우퍼가 지금 두 발 더블 우퍼로 장착이 된 그런 스피커입니다. 스카닝이 더블 우퍼로 잘 제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역 쪽에 우리나라 국내에 가정 환경이 좀 부밍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 해봤겠죠. 업체 입장에서야 뭐 유닛을 많이 붙이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운드 포럼은 특히 뭐 부품을 수입하는 스카닝 독점 디스트리뷰터라 지금 그런데 장착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6.5인치 이상에서 8인치가 더블 우퍼로 채용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6.5인치였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역의 양감도 좋고 단단한 풍성함, 여러 가지 부밍에도 걱정 없으셔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문드로프 리본 트위터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현소리입니다. 현소리는 다른 스피커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아주 그 고급하고 운치 있는 현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이제 현소리 위주로 들려드릴 건데요. 그 리스트 써보신 분들이 다시 내놨다가 이 헌소리 때문에 못 잊어서 리스트를 다시 구매한 케이스들도 꽤 계십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 제품은 중고 정리 제품이고요. 이 원사용자는 음악을 아주 많이 듣는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이자 오디오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잘 사용하시던 스피커를 이제 심포니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안에를 이왕 가지고 온 김에 그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버 골드 콘덴서는 실버 골드 슈프림에서 우리 마루치님이 아주 업그레이드를 왕창 시켜서 소리결이 더 아름다워진 소리결로 지금 재탄생을 했습니다. 인크로저는 비교적 깨끗한데요. 그래도 생활 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매니아가 사용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레 소중스레 다뤄줬던 그런 스피커입니다. 제가 신품으로 판매를 했던 스피커이기도 하죠. 자, 지금 DB가 음압이 90dB가 나와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결해드린 스피커는 앰프는 지금 사라지다 인티 11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올인원 앰프와 지금 90dB면은 이 리스트 한 조면 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음악을 듣는데 만족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블루투스도 들으시고 또 뭐 USB로 연결해 음원도 운영하실 수 있고 TV도 마찬가지고요. 꽤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뭐 사라지다 인피 11이 아니더라도 90dB면은 한 제가 보기에는 50dB 이상 나오는 올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진공관 소출력이랑도 가능할 거예요. 90dB면 꽤 높은 음압입니다. 스카닝을 이렇게 울리기 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리스트 음악을 들려드리고요. 판매 금액은 520만원입니다. 꽤 좋은 가격이에요. 안에 들어간 내용물에 비하면 지금 또 스카닝 자체도 워낙 많이 오르고 있고 문드로프도 가격대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리스트의 출고 금액은 800만원대였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새 제품으로 출고가 된다 그러면은 900만원이 넘어가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겠죠. 자, 유닛들은 다 새 겁니다. 죄송해요. 우퍼는 다 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본 트위터는 전시품을 채용을 한 거니까요. 뭐 아주 뭐 쓰시기에 유닛도 싱싱하고 무리가 없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잘하는 장기로 한번 가볼게요. 익숙한 음악이시죠? 자, 들어보시죠. 지금은 레드 바이올린. 이제 물론 현 소리에 가장 좋기는 해요. 현 소리가 그냥 뭐 밝고 뭐 이런 소리의 현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현 소리예요. 현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잔합니다, 현 소리가. 자, 첼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첼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레어템입니다. 자, 뭐 보이스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아주 잘하는 장점을 일단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맨 마지막으로 보이스 한 곡 들려드릴게요. 자, 보이스 하면 또 가을 음악 응원사시죠? 자, 확실히 은산 씨 녹음은 개인이 높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앰프는 사라지다 인티 11입니다. 자, 오르넌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니 가면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음압이 높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상당히 좋네요. 야, 이 조합이 굉장히 고혹적이죠. 옛날 스트라빈스키 사운드 포럼의 스카닝과 리본 트위터 중에 또 문드로프의 조합은 또 맛이 또 라이도는 라이도대로 맛이 있고 아우룸은 아우룸 칸투스의 맛이 있고 진해요. 이건 진해요. 소리가 아무튼 이 리스트 주인 기다릴게요. 에이징도 잘 되어있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어있고 이번에 2022년 튜닝, 그러니까 저희도 진화를 계속 하죠. 그래서 그
튜닝 방법대로 부품이며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네. 자, 스포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밑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네. 구매 의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세요. 전화로 매칭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